하여튼 공부가 1년을 시간을 필요하는 공부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도 있는데, 근데 좀잘 관리하시는 게 빨리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머리가 산만하고 복잡할 때는 그냥 아예 도는 게더 마음 편하십니다. 이번 시간 용도 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제한 구역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 구역과 관련된 지정 목적으로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무질산 확산 방지 가로 해놓으시고 도줄 밑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 있어 보안상 보안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 찾으라고 하면 무질산 확산 방지 보안상 목적으로 국장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시가 조정 구역이 없습니다. 2017년까지는 시가 조정 구역이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가 조정 구역이 자주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우리 이 시가 조정 구역은 시도 지사가 지정권자인데 두 번째 줄에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확산 방지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이고 시가 방지란 말 보게 되면 시가 조정 구역의 지정 목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5년부터 20년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단서 보시니 국가 계획이란 말 추천하시고 이 경우는 국장이 시가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니은번 반호수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유보 기간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효력 잃는다. 그래서 시가화 유보 기간부터 다음날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날 추천합니다. 조일 산입합니까? 초일 불산입 아닙니까? 초일 불산입. 그래서 만료일 다음날 시가 조정구역이 효력 상실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찾으셨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찾으셨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이고 이 용도구역은 개시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는데 1970년대에는 지방 분권시대입니까? 중앙 집권시대입니까? 중앙 집권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 구역은 인천국제공항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개발 사업이 계획되었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지방 분권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대도시에 관한 개념은 7년 뒤에 나왔던 개념이고 2002년도에는 대도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권의 첫 번째 시대로서 저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지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대도시장은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양수산부가 새로 신설된 적이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굴량시장이거든요.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에 도시지역의 수목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연공원 유지할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지방분권시대이거든요. 누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2주 전에 서울시장은 이런 발표하더라고요. 서울의 북한산이나 또는 관악산일 때 공원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많거든요. 그게 7월 1일 날 일몰제로 풀리게 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고 적극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땡땡 변호사님이 구입한 땅도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속설이 하시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시대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시대에 따라 지정권자가 각각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중에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저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도 함께 결정하게 되는데 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인의 유보기간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15년간 유보기간으로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지정되었다가 15년간 시가조정구역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해제는 2017년 12월 말에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지게 되면 그 공항 찾는 사람들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투자하셨는데 투자하고 3개월 만에 시가조정구역 지정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가조정구역 지정되었을 때는 아 시가지 만드는구나 해서 참 좋게 받아들였지만 핵심은 시가가 아니라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개발사업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개발사업이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지금 연세가 환갑 훨 넘었거든요. 실습 바라보시거든요. 그냥 할 말 없지만 그냥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유보기간은 몇 년?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유보기간이 결정되게 되고 이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그래서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로에 관한 사항은 총 네 군데 있습니다. 우리 방금 하나 보셨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되게 되면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하나 해결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걔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 20년 되는 날이 올 6월 30일이거든요. 다음 날은 7월 1일. 그래서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이 7월 1일 날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게 됩니다. 그 중에 누구는 공원 부지가 해제될 거 알고 투자하신 분도 계십니다. 10년 보고 투자하신 거 잘하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 도로가 예정되었는데 그 도로가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게 되면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이거든요. 그 예정 도로가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게 되면 그 땅은 대지가 아니라 이제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국의 부동산 가치를 크게 영향 끼치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7월 1일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치가 올라가는 곳이 있고 가치가 폭락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대신 요즘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돈을 그냥 들고 잘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금매물로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냥 죽듯이 죽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변화가 올해 코로나도 있고 아마 일몰제에 따라 또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하지 않으면 장기 미집행 사업의 경우는 몇 년? 20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실시 계획과 관련된 실효에 관한 규정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최소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20년간 사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10년 지나 실시계 인가받았는데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무엇이? 실시계획이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란 말을 나중에 보게 되면 그때는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대신 그 3분의 2 집어넣기는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나오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10년 뒤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몇 년? 5년간 재결 신청. 재결 신청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3분의 2란 말 보게 되면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올해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와 관련되어 얘를 꼭 한번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년?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 되게 되면 1년 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실효는 총 4군데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올해 신설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 때문에 아마 실효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 기억하실 것은 시가조정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간이 각각 나오는 반면 시가조정구역에는 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 나야 되지 몇 년 이야기 나오면 바로 잘못된 것으로 잡아뒀습니다. 지료는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 네 가지에 대해서는 눈에 익혀놓는 게 필요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2번, 3번, 4번에 관한 치료를 계속 봐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한번 정리하시는 게 여기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례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해나가시는데 양가를 일본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이 걸치는 경우로서 이상한 계산 공식 있지 않습니까? 학계론에서만 계산 나온 줄 알았는데 공법에도 있더라고요. 대신 이런 거는 나중에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31페이지에 제5절 도시군 계획설 등 찾으셨죠? 이쪽을 이제 함께 살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 4번이 있는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반설과 도시군 계획설은 그 대상은 같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만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는 나라에서 만드는 반면 그냥 기반설에 해당되는 종합병원 있거든요. 그 종합병원은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민간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 기반설은 나라에서 만드는 방법과 민간이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나라에서 만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3, 4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얘를 통칭하여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3만 도시군 계획설이고 4번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얘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가를 보면 보게 되면 도시군 계획서를 찾으셨죠. 기반설 중에 기반설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추천했습니다. 결정 전입니까? 결정 후입니까? 결정 후. 그래서 도시군 계획서에 대한 정의 저렇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2번 기반설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의 전신인 기반시설은 50여 개가 있는데 얘를 7가지 시설군으로 나눕니다.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보게 되면 7개 시설군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시설군은 총 몇 개? 7개 시설군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법을 개정하며 교통시설 중에 차와 관계된 것은 대부분 교통시설인데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삭제되었다라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에 도로 세분한 거 사셨죠? 7개로 세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없습니다. 뭐 일반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런 구분이 있지만 고속도로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되어 끝에 보시면 운동장 삭제라는 말 사셨죠? 운동장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으시고 늘상 시험에 나오는 것이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고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수장 및 이용시설 여섯 가지를 환경기초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하나 봐놓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은 운삼 기칠로 기억하시는데 운하 4대강 사업 추진하셨던 분이 지금 교도소에 자택에 계시는지 교도소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정권이 워낙 바뀌다 보니 운하 사업 더 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교통시설 범위에서 삭제되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우리 운전면허증 안 가지고 계신 분 발 들라고 하면 드실 분 별로 없으시죠. 워낙 운전면허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학원을 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월드컵과 올림픽 치를 거 다 치렀거든요. 더 이상 운동장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죄다 적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예산을 만들게 되는 운동장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으로 시작하는 세 개,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세 가지는 더 이상 기반시설이 아니다. 다만 이 운동장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우리 공공문화체육시설 보시게 되면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확인되시겠습니까?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우리 태릉에 국가대표들이 운동하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걔는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체육시설인데 공공이란 말 쓰게 되면 걔는 기반설이고 공공이란 말 들어가면 기반설이고 그냥 운동장이란 말 나오게 되면 기반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50여 개 기반설은 7개 시설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운, 삼, 기, 칠입니다. 도박할 때는 운, 칠, 기, 삼이지만 우리는 지금 도박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운, 삼, 기, 칠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운도 따라야 되죠. 잘 찍으실 거죠. 예, 찍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험은 모의고사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각각 8개씩 안분하는 것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인력공단 추가하는 시험은 정답 안 분하는 분이 담당관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분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아니 월급 받으시고 하는 일이 1번 정답 8개, 2번 정답 8개 그렇게 안 분하는 일만 하시다 보니 그분은 충분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내가 특정 번호 체크했는데 그게 10개 넘어가면 나 엄청 실수하고 있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잘못 적어가지고 특정 번호가 10개, 12개 되고 있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번호 작은 것으로 바꾸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1차 때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2차부터는 시간 널널합니다. 2차 때부터는 시간 널널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 몇 개씩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잘하셔야만 그게 운삼 기칠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중에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함께 보셨는데 우리 하수폐폐제비란 말로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하천이다, 하수도이다. 하수도입니다. 하천은 방지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하수도와 비교되는 것이 수도인데 수도는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수도,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하수도 때문에 틀립니다. 하수도는 어디? 환경기초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은 자동차와 한계에 있지만 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어디에? 환경기초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빗물 수장 및 이용시설 총 6가지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다른 시설군으로 설명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사용하게 되는 인프라라 분류는 전기, 수도, 통신 등은 원래 전봇대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대부분 지하 매설물인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이 함께 수용되어 있습니다. 함께 수용하는 터널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공동은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최근 3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구에 관한 사항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출제위원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그 전까지는 잘 나왔는데 요즘은 몇 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지하 매설물에 해당되는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터널을 구멍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면 걔가 뭐다? 공동구가 되게 됩니다. 그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봐주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설치 찾으셨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 200만 제곱미터 초과까지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하는 자,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부터 시행자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은 특광 시군 가로 속의 공동구 관리자입니다. 이들이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정한다. 4번은 천천히 봐놓으십니다. 그리고 수용 찾으셨죠? 공동 설치된 경우 공동을 수용하여야 하고 7호, 8호에 해당되는 시설은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임의적 수용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7번 가스관, 8번 하수도관 확인되신 겁니다. 그리고 관리입니다. 공동구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5년 추천했습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3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 있다 인정되는 때 지지 없이 정밀 안전 등의 조치하여야 한다. 2번, 3번 묶어만 놓습니다. 4번입니다.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하는 자부터 함께 부담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하나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통신 전기줄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봇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공동구 없는 것이고요. 전봇대 없는 동네는 공동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을 지하 매설물에 해당되는 기반설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공동구이고 이 공동구는 7가지 시설군 중에 유통 공급 시설에 해당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등의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설치 대상은 그 단위 면적이 200만 이상이 아니라 200만 초과라는 말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초과란 말은 200만을 뺀 높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현재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각종 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할 때 공동구 설치에 관한 사업도 함께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공동구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 부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분명 기반설에 해당되지만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 공동구에는 통신,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기반설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데 이 공동구가 훼손되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는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만 출입한다. 통신사업자만 출입하는 곳이거든요. 만약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 공동구는 기반설이지만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를 직접 이용하는 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용 부담은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만약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들은 점용자가 되고 공동구 만들어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점용 예정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돈 내는 일이거든요. 서로 합의해서 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합의 이루어진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공동구 관리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설치와 관련된 대상, 설치와 관련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각각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도로나 공원 등의 설치 비용은 시행자 부담하지만 공동구는 일반이 이용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사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와 점용예정자가 비용 부담 함께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관리자가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공동구에는 수용될 시설은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7번 8번은 가스관과 하수도가 아닌데 폭파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만약 가스 폭발로 공동구 훼손되게 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필수 수용 대상이 아니라 임의적 수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가스 폭발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고 하수도가 아닌 경우는 메탄 가스 폭발 사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수송관은 필수적 수용 대상이다, 임의적 대상이다. 필수적 이 두 개 뺀 나머지는 의무적 수용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관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용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이 공동구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아현동 전화국이 사고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 기간 인터넷 되지 않고 카드 결제가 안 됐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기능 마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구는 시행자 설치했지만 시행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광시군이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자로서 공동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만들게 된다면 도로공사가 만들고 그에 대한 유지관리는 만들었던 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동구만큼은 그런 시설과 달리 누가? 특광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만들지만 관리만큼은 시행자가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특광시군이. 공동구는 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나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공동구에 사회불만 세력이 찾아가셔가지고 훼손하게 되면 그 복구할 때까지 도시기능 마비되거든요. 전기 공급되지 않고 수도 공급되지 않고 전화, 통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도시의 중추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을 책임지는 누가? 특광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구를 관리하게 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하여 공동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기간은 몇 년?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하고 저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이란 말이 있고 안전점검이란 말이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공동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하고자 한다면 안전진단 통과해야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은 구조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에 대한 하자여부 조사하게 되면 그때는 진단이라고요. 구조설비에 대한 하자여부 조사하게 되면 그때는 안전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구에는 공동구라고 하는 구조와 공동구에 수용되어 있는 전기설비, 통신설비 다양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설설비가 모두 하자여부의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자는 구조에 대해서만 하자여부 조사하는 것을 안전진단이라 표현합니다. 진단은 무엇을 대상한다? 지금 우리 밟고 있는 바닥, 기둥, 내력벽, 구조를 대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 대상이 되게 되면 그 구조와 소방설비, 통신설비, 전기설비, 수도설비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하자여부 조사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점검 결과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은 눈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저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되었을 때 결함 원인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정밀 안전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 TV보다 보면 기차에 세워져 있는 기차 바퀴를 망치 비슷한 것으로 통통 때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만약 경쾌한 소리 들린다고 하면 하자 없는 것이고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어디에 균열이 간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둔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어디에 결함이 발생했는지는 전문가가 등장해야 됩니다. 전문가 하는 것을 정밀 안전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은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점검 실시하게 되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동구 관리하고자 한다고 하면 다양한 비용 부담 발생하거든요.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원래 고속도로 유지 관리 시에 관리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적으로는 통행을 내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하긴 하지만 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용 부담은 누가? 공동구 점용한 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전기, 통신, 수도관이 들어가거든요.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수도사업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공동으로 직접 이용하고 있는 자가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적합하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실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이다?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그들이 점용하는 자이거든요. 저 점용하는 자가 함께. 시 특광시공과 함께 비용 부담하는 것입니까? 점용하는 자 여럿이.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부담하듯이 점용하고 있는 자 여럿이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비용 부담한다? 그 말로 틀립니다. 점용하는 자 여럿이 함께 비용 부담한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연락 두지른 상태이거든요. 워낙 단골 문제로 나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상 절차와 관련되어 설치, 수용, 관리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내용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렇게 공동구 한번 해놓으시는데 2년 동안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3년째 시험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나올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꼭 한번 보자. 예, 그리고 3번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사실적 기억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사업 추천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을 도시군 계획설 가로에 놓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사업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 있죠. 그게 목적어가 돼야 됩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사업 도시군 계획설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 맞는데 도시군 계획설 바로 밑에 기반 시설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기반설 뒤에다가 가입표 해놓으시고 기반설 나오면 틀리고 도시군 계획설이란 말이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한마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데 1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 2번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통칭해서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이거 나오면 안 틀리실 거죠? 예, 그래서 도중 계획 사업은 세 가지를 통칭한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양거리 2번 단계별 집행 계획 사시었죠.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실부터 3개월 이내 한 줄 밑에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파야한다. 그리고 양거리 3번 시행자 사시었죠. 실시계획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능기시면, 두 장 능기시면, 36페이지에는 수용, 사용이란 말 나옵니다. 수용, 사용이란 말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만 잠깐 보십니다. 실시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것만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공사 완료. 예,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그리고 기반 시설은 운삼기실이란 말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중에 공동구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고 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걸 함께 보셨습니다.
보통 용어정의에서 올해는 시험에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공개설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우리 특광시군에 도를 만들거나 학교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냥 만들어집니까?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해야 되죠. 그래서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 어디에 도로 만드는 게 좋은지 입안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조사, 주민의견정치, 공람 그와 동시에 예산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고장,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결정 신청하게 되고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게 되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반들의 설치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행정청 아닌 자도 기지산대 기억나십니까? 도반설 설치 한번 해보자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통해 도로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눈에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입안권자가 작성하고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필요하거든요. 예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서 결정 고시 1부터 얼마?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는 시험에 나올 만할 겁니다.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시행할 도시공개설 사업이라면 1단계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었을 때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용도지역 지정 변경 시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 계획 시설만 도시군 계획설만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즉시 지원도 작성하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1단계입니다. 특별히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만들 장소가 결정되고 그 땅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돈 있다고 하면 바로 사업하면 되고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돈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방치되게 되면 이곳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땅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돈 있을 때는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돈 없으면 수용 못합니다. 그러면 수용하기 전이라고 하면 시행자 땅이 아닌 사유지이거든요. 그 사유지에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 상업지역에는 돈 되는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상업지역 가운데 일부 땅이 공원 부지로 결정되어 있거나 도로 용지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상업적이라지라도 위락시설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도시군 계획설이 중요합니까? 사유지에 건물 건축하는 게 중요합니까? 도시군 계획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장물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2년간 사업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 20년에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 개설 사업의 경우는 네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매수 청구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해제 권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개설 위반 결정 해제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실 것이 올해 개정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은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도시군 개설 사업 자체가 효력 상실하는 것이고 지금 10년간 장기 집행 도시군 개설 사업의 경우는 무엇이 실시 계획이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다만 돈이 있어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하게 되면 2단계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개설 사업하는 자를 뭐라 한다? 시행자. 저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군 개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는 우리 동네 도로 학교 만드는 자이거든요. 누가 만든다? 이방권자. 그래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지원준 작성하는 자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방권자가. 그리고 저 이방권자인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인가 받아 사업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집을 안 들고 잔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가 시설 사업하고 잔다면 뭐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됩니다.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고 자는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만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거든요.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개설 사업하고 잔다면 뭐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되고 저 인가는 누가?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인데 이반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개. 지역준 작성하는 것, 단기 집행 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이반권자가 하고 실시계 인가는 결정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 인가 받고 고시를 하게 되면 3단계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개설 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특별히 도시군 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땅에 대해서는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로변에 공원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공원 주변에 부지가 아닌 땅은 수용할 수 없거든요. 다만 이 인접한 땅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뭐는 할 수 있다? 일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저 수용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보상금은 시가입니까? 공치법이 정합니까? 공치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가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공치법에 따른 보상 가격은 50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수용 시에 보상 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공치법에 따른 금액으로 가격으로 보상한다. 그렇게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치법에 대해서는 따로 보실 일 없겠지만 이 공치법에서는 법 4조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무엇이고 저 공익사업을 인정받아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 절차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하고
고시하면 그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법에서는 토지 수용 시에 보상금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대한 불만 발생하게 되면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재결 신청과 관련되어 두 가지만 하나 기억해놓습니다. 그냥 듣고 마십니다. 공시법상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사업 인정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있는데 시행자만 재결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는 재결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시행자만.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재결 신청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는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토지보상과 관련된 일반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의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일반법은 공치법이지만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의 수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걔는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예를 적용하지 않고 시행기간 내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만약 공시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고시하면 시행자는 반드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재결 신청하고 만약 재결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인정이 실효됩니다. 효력 상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공시법에 따라 시행자가 100만 원짜리 땅을 40만 원 주겠다고 제안하면 토지 소유자는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저 40만 원 보상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정당한지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래서 1년만 기다리면 이게 부당한 돈이라 해서 내가 시가대로 1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시법에 따른 토지 수용 시에는 토지 소유자는 기다리죠. 기다리는 겁니다. 반면 이번에 수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 계획설 사업에 따라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결 신청은 1년 안에 해야 됩니까? 시행 기간 안에 하는 겁니까? 시행 기간 안에.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만약 공사 기간이 10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토지 보상금으로 40만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만약 얘가 10년 뒤에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10년까지 재결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토지 보상금에 관한 가격은 10년 뒤에 돈 받게 되면 그때도 얼마다?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40만 원 줄게 빨리 돈 가지고 다른 대토 구입해서 그 대토가 가격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10년 기다릴래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신 난 저 돈에는 절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지 못한다 계기면 10년 지나도 40만 원 주겠다 하거든요.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 시행자가 토지 수용에 재결 신청하고 그때 토지 수용에서는 10년 기다렸으니까 얘를 4천만 원까지 400만 원까지 보상금 받아라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나옵니다. 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10년 동안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묶여 있다 보니 공시지가는 거의 변화 없거든요. 다른 땅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땅은 10년 사이에 몇 배 가격 오를 수 있겠지만 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시행기간 안에 시행자가 재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토법령에 관한 내용은 시행자 보호하는 규정입니까? 토지 소유자 보호하는 규정입니까? 시행자 보호 규정이거든요.
그렇게 시행자가 보상금 받지 않는 보상금 수령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를 골탕 먹일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너무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한다 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0년간 장기집행 도시군 개설 사업으로서 10년 뒤에 겨우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해야만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보상금 제시한 돈을 토지 소유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시행자는 뭐 한다? 토지 소유자는 제기 신청하지 못하고 시행자는 뭐 한다? 재결 신청하는데 10년간 사업하지 않고 10년 뒤에 실시계획 받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부성립한 상태에서 재결 신청을 또 몇 년? 5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면 15년 동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다린 셈이죠. 그것 너무 가혹하다 해서 5년 안에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이 효력 상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너무 가혹하게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구제할 방법으로 올해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은 이해된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약간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약간 이해되는 것을 잠깐 쉬었다 하실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 겁니다. 일단 계략적인 절차는 좀 이해되신 겁니다. 지수사업은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 3단계. 부지는 도시군 개설 부지로 결정된다고 하면 건축물 건축과 공정을 설치할 수 없다. 2년짜리 버리시고 1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해제 입안 신청, 결정 신청, 해제 심사 신청 할 수 있고 실시 계획, 효력 상실될 수 있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군 개설 사업 자체가, 도시군 개설 사업 자체가 효력 상실한다. 예.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